앞서 이제 정부와 여당이 오늘 당정이 오늘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우대 구간을 전체 가맹점의 93%로 늘리고 수수료를 최대 1.4%까지 낮춘 데 합의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종은 정치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카드 수수료 인하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러니까 10억 미만 이제 매출 발생하는 이제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하 혜택을 사실은 이제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10억 이상 그리고 이제 30억 미만 그 구간도 이제 신설해서 이쪽도 이제 인하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3억 그러니까 5억에서 10억 사이 매출 발생하는 이제 그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드 수수료율이 2.05%인데 이걸 이제 1.4%까지 내리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0억에서 30억 사이 구간 지금 현재 2.21%인데 이걸 1.6%까지 이제 낮추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이제 방안이 시행되면서 네. 사실 뭐 중소상인들이 계속해서 이 카드 수수료 인하는 원해 왔는데 추진이 된 배경은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역시 이제 최저임금의 이제 급속한 인상 이후에 이제 사실은 소규모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뭔가 좀 대안을 좀 내달라라고 정부에 요청을 했고 정부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중에 한 가지로 사실은 카드 수수료 인하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걸 실행하는 그런 단계고요. 지난 7월 달에 이미 이제 카드 이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일부 조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소액 그 다수 그러니까 적은 금액에 이제 많이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수수료 인하를 해주는 그리고 이제 수수료 상한도 조금 낮추고 그런 효과를 노린 그런 조치들이 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 조금 더 대규모로 추가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여기서 저희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오늘 당정 회의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가 결정이 됐는데 주요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놨는데요. 김 의장은 매출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수수료인 2.05%에서 1.4%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250만 가맹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연매출 10억 원에서 30억 원 수준일 경우 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2.21%에서 1.6%로 인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선 기존 2.2%에서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뭡니까?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제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곳은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을 포함해 전체 93%가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대 수수료를 받지 못했던 1만 5천 개의 편의점의 경우 연간 322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금 비중이 높은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약 3만 7천 개는 연간 164억 원의 부담 경감이 기대됩니다. 또한 매출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인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상공인은 연간 84억 원에서 129억 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의장은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단기적으로는 카드 업계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카드 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당정 협의를 거쳐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는데 이번 방안이 시행이 되면 이제 매출액 30억 원 이하 그리고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하는 250만 곳이 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인데 이를 금액으로 산정해 보니까 매출액 5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만 해도 약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이 됩니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제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혜택이 이제 그 중소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거로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영세 자영업체들이나 중소상인들이 요구해 온 것은 최저임금에 좀 이렇게 차등화를 좀 하자. 이제 그런 이제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우선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비해서 과연 이제 이 카드 수수료이나 효과가 과연 더 크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좀 이제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긴 할 테나 어찌됐건 뭐 지금 엄발의 오줌이라도 누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일단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제 수수료가 줄어드는 거니까 중소상인들에게 이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겠지만요. 문제는 이제 카드 업계입니다. 수익 구조에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정부 쪽에서는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이미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을 한 연간 6조 정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뭐 1조 4천억 원 정도 이렇게 카드 수수료 인하해 준다고 해서 큰 지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좀 타격이 될 거다. 그리고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달에 취한 조치로 해서 이 카드 수수료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 수익이 약간 악화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걸 더하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견디기가 좀 힘들어진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일부에서는 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카스타슬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또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덜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뭐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네.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두 측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거죠. 또 다른 이제 방안은 이제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 소비자들에게 직결된 문제는 이 마케팅 비용인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카드를 쓰게 되면 뭐 3개월 무이자 할인 이런 것도 있고 또 포인트, 적립 포인트 이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른 제품을 살 때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혜택이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추가로 좀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예, 카드 수수료 인하만큼 뭐 그런 상황이 이제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한편 카드사들은 밴 업계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밴 업계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사실은 이제 이번 그 수수료 인하하고 뭐 직결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약간 논란이 좀 있었던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이 카드 전표를 이른바 벤사 또 벤 대리점을 통해서 경유해서 이거를 이제 매집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조금씩 지불을 했던 건데 최근에 이게 이제 전자문서화가 가능해지면서 사실은 이미 카드사와 벤사 간에 약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달부터 이미 지금 이제 이 벤사로부터 매입하는 규모를 지금 절반 정도 줄인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직결된 문제는 아니나 그런데 이번 카드 수수료로 해서 이렇게 카드사들이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직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벤사를 경유하지 않고 그런 것에 훨씬 가속도를 붙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또한 이제 벤사와 벤 대리점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금리나 수수료 같은 거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정해지고 그렇게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정부나 금융당국이 개입을 하게 된 건데요. 과도한 시장 개입은 또 왜곡시키지 않을까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럴 우려도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이렇게 아주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1조 4천억 원이라고 네. 하는 규모가 크진 않은데 카드사들에게는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좀 산정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다. 적용 방식도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어떤 정책적인 대안도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좀 인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한 유류세 인하와 같이 한 번에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도 있었는데 비교적 굉장히 복잡한 대안을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카드사 노조들은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구조조정이 이제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네 결국 일자리를 그러니까 이 영세 자영업체 또는 중소 상공인들 쪽에 일자리를 유지하려다가 우리 쪽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좀 이제 그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 노조 쪽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좀 벌이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나온 그런 그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과연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이 정말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